직장인들에게 휴가와 같은 청소년들의 방학.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방학은 휴식이 아니라 성적 향상을 위한 시간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학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치구들이 나섰습니다. 서초구와 은평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체육 교실을 열었습니다. 먼저 서초구에서는 탁구와 볼링, 다이어트 복싱 강습 프로그램을 관내 4학년 이상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10일간 진행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건전한 취미생활과 생활체육 장려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변을 보면 성인이 되어서 체육활동을 하고 싶은데 막상 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이렇게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종목들을 배우고 경험을 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생활체육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기본기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앞으로 스스로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 학생들은 볼링핀이 넘어지는 시원한 소리와 함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잊고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탁구, 풋살과 함께 특별 종목으로 힙합과 케이팝이 포함된 댄스 교실을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개설합니다. 학업만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취미생활과 적성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의 방학을 맞아 학업과 균형을 맞출 활동을 고민한 학부모들은 해당 강좌에 만족감을 드러냈고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조기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학교에서도 체육 활동을 많이 못하고 운동장도 비좁고 해서 다른 학생들이 있으면 많이 못하는데요. 방학 동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활 체육을 함으로써 몸도 건강해질 수 있고 생활체육 특강은 평소 학교 체육으로 배우기 힘든 종목들로 구성돼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종목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TBS 이홍석입니다.